다리에 힘을 가지고 밀고 있거든요. 아, 전혀 당겨지지 네. 않고 있는 모태범 선수입니다. 안무를 맞는다. 안무를 맞는다. 두 선수가 일어납니다. 4강전 두 번째 경기 테리스 브라운과 모태범의 대결입니다. 이게 삿발을 잡고 일어난 순간부터 이제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지. 아, 난 됐다. 라고 자신감을 조금 있긴 했어요. 등 근육이 너무 좋아서 당기는 힘이 너무 세시더라고요. 완전 카리스마에 좀 기가 좀 눌리긴 했어요. 네. 경기 시작합니다. 낮은 자세. 밀어붙여요. 오, 안 넘어졌어. 자, 버티고 이제 테리스 브라운 잡채를 한번 건겨냈고요. 이거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장기전이다. 오, 안 넘어졌어. 자, 버티고 이제 테리스 브라운 잡채를 한번 건겨냈고요. 오태범 선수 왼쪽 오른쪽 계속해서 밀어붙여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길 것 같은데. 테니스처럼 밀린다고. 아, 근데 테니스가 이길 것 같아. 테니스 브라운이 힘이 안 받아. 봐봐, 힘이 안 받네. 모태범이 지금 피지컬로 밀리는데 안 밀려. 자, 당깁니다. 다리를 빼고 있는 테니스 브라운. 브라운 선수 중심이 좋은데요? 다시 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모태범 선수가 계속해서 왼쪽으로 돌고 있어요. 오, 지금 장기전 양상으로 갑니다. 20초 이상 지나고 있는 4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와, 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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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자세를 낮추고 있는 테리스 브라운. 아, 안대로 못해. 지금 모태범 선수가 끌어내지 못하는 삼차기. 밀어붙입니다. 지금 모태범 선수가 끌어내지 못하는 삼차기. 밀어붙입니다. 홍삿바 모태범의 승리입니다. 힘이 좋다. 결국 힘이다. 결국 힘이다. 역시나 모태범 선수의 하체 힘이 굉장하다는 걸 이번 4강전 두 번째 경기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시 김보름 선수와 마찬가지로 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출신답게 그런 큰 집의 기둥입니다. 기둥. 네. 진짜 무슨 나무를 끌고 왔는 느낌? 너무 강해가지고 거기에 무너진 것 같아요. 아직 지금. 결승전 경기 준비하겠습니다. 오, 상의 탈을 했는데 완전 로봇인 거예요. 그 근육질의 몸을 보고 긴장을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허벅지랑 이 몸통 두께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 야,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랐네. 야, 이게 진짜다. 이제 진짜다. 경량급 결승전 청삿바의 홍범석 선수입니다. 완벽한 기량을 보여주면서 결승 무대까지 올라와 있는 홍범석 선수입니다. 범석 씨 같은 경우는 지금 5위가 됐거든요. 빨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출발했습니다. 매직이! 똑바로 들어가요, 박다리 씨도. 매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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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저기 들어보네요. 저도요. 홍범석 선수가 특전사 했을 때 씨름을 해본 거 아니야? 영상으로 되었습니다. 앞에 이제 한 거를 봤잖아요. 다른 분하고 하는 거. 모태범 선수 힘은 확실히 좋아 보였는데 실은 기술이 막 이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해볼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4강전 짜릿한 승리를 거둔 모태범 선수입니다. 가장 강력한 하체 힘을 바탕으로 경량급 결승 무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체 힘만큼 세계 최고를 찍었던 분이기 때문에 저 사실 하체 힘 하나 믿고 온 거거든요. 남자 하체 아니겠습니까? 경기 출발했습니다. 미래승기, 미래승기! 하고 있어요! 갑니다! 선수가 끌어내고 있어요, 삼차기! 밀어붙입니다! 아, 힘이 좋다. 결국 힘이다. 결국 힘이다. 진짜 어지간한 뭐 성의 기둥 같습니다. 네. 묵직함, 전봇대 같은 그런 하체. 기대하세요, 하체. 하체만 보였지, 하체만. 마지막 결승이기 때문에 넘어가서 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괜히 욕심 생기더라고요. 이겨볼까요? 해볼게요, 그럼.
와, 이거 재밌겠다. 야. 피지컬 대 기술이네. 피지컬 대 기술. 홍범석 씨가 1등 했습니다. 힘에서 막 그렇게 밀린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와, 앉을 자신 있어요, 미는 건. 과연 경량급 전승의 주인공이 어떤 선수가 될지 모태범 그리고 홍범석 그리고 모태범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 예측이 안 돼. 힘과 기술의 싸움. 기술의 싸움, 와. 안녕. 자, 잠깐만. 모태범 그리고 홍범석 선수가 허리 삿발을 잡습니다. 하체는 모태범 선수 그리고 상체 쪽은 홍범석 선수 쪽으로 근육이 크게 눈이 가거든요. 지금 옆측면에 쳐다보더라도 네. 한 배 반 정도가 모태범 선수 하체가 굵게 보여요. 과연 어떤 선수가 경량급 최강자 자리에 오를지. 아, 이게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딱 잡아놓구나. 보는 사람 놓고 빼버리는 거 이렇게 놓고 저희는 이렇게 해서 삿발을 이렇게 잡는 거. 저 사람 진짜 배경 진짜 다르다. 아, 힘 센가 보다. 야, 통치면 와라. 진짜 미치겠다. 자, 홍삿발 공개. 자, 이대로 씨. 땡기는 힘이 너무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 씨. 연물 주세요. 로우셋! 그냥 오른다리 들어가고 자세.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오, 자세 정말 좋아, 둘다. 오, 낮은 자세. 오, 당깁니다. 당겨지지 않아요. 오, 낮은 자세. 오, 당깁니다. 당겨지지 않아요. 오, 와, 모태범. 와. 안 끌려간다. 중심 좀 무너뜨려 보려고 좀 흔들었는데 꿈쩍반하더라고요. 그래서. 밀어붙이고 있는 모태범 오른쪽 왼쪽 계속해서 밀고 갑니다. 밀어붙이고 있는 모태범 오른쪽 왼쪽 계속해서 밀고 갑니다. 와, 민다 소다 소. 모태범 선수가 밀어붙이고 있어요. 홍범석 선수 그냥 불도저처럼 다리에 힘을 가지고 밀고 있거든요. 모태범 선수가 밀어붙이고 있어요. 홍범석 선수 그냥 불도저처럼 다리에 힘을 가지고 밀고 있거든요. 아, 전혀 당겨지지 네. 않고 있는 모태범 선수입니다. 안 물 맞는다. 전혀 당겨지지 않고 있는 모태범 선수입니다. 전혀 당겨지지 않고 있는 모태범 선수입니다. 암물치기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순간에 같이 기대고 있다가 빠지면서 암물 손을 댔는데 역시나 또 하체가 꼼짝 안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탐색전을 1, 2라운드보다는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힘겨루기도 많이 하고 당겼다가 밀기도 해보고 장갑을 다 쓰면서까지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본 것 같아요. 아, 전혀 당겨지지 않고 있는 모태범 선수입니다. 팽팽한 삿발성. 다리를 잡아. 팽팽한 삿발성. 다리를 잡아. 마무리 친다. 못하고. 팽팽한 삿발성. 다리를 잡아. 다리를 잡아. 잡차기 전망. 못하고. 이렇게 모태범이 경량급 최강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아니, 홍범석 선수가 저 다리 잡으면 안 되죠. 저 어떤 다리에 저 다리를 잡아요? 아, 그러게요. 네. 저거는 실수예요. 저거 실수예요. 네. 손을 일단 놨으면 안 되고 좀 더 같이 끈질기게 갔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모태범 선수도 기술이 없었거든요. 밀치기만 있고 장기전으로 가면은 체력적으로는 제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아,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 홍범수 선수는 암물치기가 내려가는 순간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 중심에 손이 공점이 생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오태범 선수가 그 공점을 잘 당겨서 잡채기로 마무리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차라리 배치기를 했더라면 그렇죠.
네, 아쉬운데 네. 허리 기술을 사용했어요. 네, 다리를 잡으면 안 돼요. 저도 못 당깁니다, 저 다리. 이렇게 경량급 최강자 1위 모태범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아이고.